안녕하세요. 하이파이.co.kr 운영자 최성근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위넨에서 있었던 하이엔드 오디오쇼 마그낫 MTT-990 턴테이블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위넨 하이엔드 오디오쇼 현장이고요. 이곳에서 진행되었던 마그낫의 MTT-990 런칭 현장을 직접 영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T-990 턴테이블은 굉장히 혁신적인 컨셉을 담고 있는 턴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그낫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 수많은 오디오 파일들을 겨냥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가격에 제품을 완성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마그낫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크나큰 혁신이 하나 있는데요. 재미나게도 토남의 길이가 9인치나 10.5인치가 아닌 10인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우드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턴테이블의 플래터의 소재는 POM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소재로 완성되어 있는데요. 이 소재는 LP 디스크와 비슷한 형태의 소재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조넌스에 굉장히 강하면서도 LP 디스크와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음색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기본적인 턴테이블 토남에 비해서 약간 긴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턴테이블에 비해서 보다 묵직하면서 풍성한 음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롱 토남과 기본 토남의 장점을 모두 살리고자 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그낫의 MTT-990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플래터를 돌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턴테이블의 경우에는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구현하는데요.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에 비해 토크라든지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음질이나 음색으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이나믹하면서 일반적인 음악을 들을 때 벨트 드라이브 방식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이 있는 거죠. 마그낫의 MTT-990은 처음 기획할 당시부터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음질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마그낫의 MTT-990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리뷰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턴테이블은 독특한 길이의 토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이런 형식의 제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